야간 산행할 때 특히 혼자 할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랍니다. 안녕하세요. 사라고고TV의 정대변입니다. 늦었어요. 지금 거의 10시 가까이 됐는데 좀 많이 늦게 출발을 했어요. 타기비스라고 태풍이 오고 있어가지고 그 영향이 조금 있어요. 남부쪽은. 네, 그래서 바람이 불지만 그래도 뭐 새벽에 지나갈 것 같아서 예, 또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의 박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집으로 한 20분 정도 가다가 문득 떠오른 게 매트리스를 안 챙겼더라고요. 제일 중요한 매트리스를.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서 지금 다시 집으로 가지러 가고 있어요. 한 30분 소비한 것 같네요. 가뜩이나 늦게 출발했는데 10시 20분이에요. 다시 가겠습니다. 아이고, 목적지 주차장에 도착해서 10시 47분 정도 됐어요. 좀 늦긴 늦었지만 올라가겠습니다. 입구입니다. 여기를 작년 이맘때쯤에 처음 가봤거든요. 그때도 정말 만족감이 굉장히 컸었어요. 멤버들이랑 갔었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, 예, 그때도 많이 늦게 갔었습니다. 거의 11시 정도. 예. 얼추 비슷한 것 같네요. 그러고 보니까 지금이랑.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돼 있어요. 이게 은근히 더 힘든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계단이 없으면 보폭을 조절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계단이 돼 있으니까 이게 계단에 보폭을 맞춰야 돼 가지고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. 방금 안분학도 멤버 중에 정프로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야간 산행할 때 특히 혼자 할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랍니다. 아주 강조를, 뒤를 돌아보면 뭐가 나오니까. 백도대간 종주하신 프로님이시기 때문에 적극 앞만 보고 계속 올라가겠습니다. 앞만 보고. 전망대 다 왔습니다. 시간이 11시 15분. 도팀이 조용히. 자리가 없겠네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, 괜찮습니다. 예, 예. 조용히 딱 가겠습니다. 아, 예, 예, 늦게 와가지고.
지금 16도 정도라서 저번 며칠 전에 그때 세종 금강사임 형님 갔을 때는 밤에 7도 밑으로까지 떨어져서 정말 추웠거든요. 와,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풀렸어요. 그래서 쟤네도 투피 가져왔고 여기 데크에 자리가 좁아가지고 지금 겨우 구석에 어떻게 치긴 쳤는데 침낭은 하계용이에요. 필퍼 750에 충전량 300g짜리 될 것 같더라고요. 오늘 먹을 거는 맥주 하나랑 견과류, 혹시 몰라서 컵라면 작은 거 뜨거운 물 받아왔어요. 시간이 많이 늦어서 어서 마무리를 못 먹고 눕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 이맘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아까 전에 먹던 거 다 정리하고 치웠어요.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. 형이 아직 안 갔나? 어쨌든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뵐게요. 안녕. 시간은 뭐 7시 정도 됐어요. 이쪽은 그 아침에 등산객들이 오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 특히 아침에 일찍 움직여야 돼요. 일출 보려고 맞춰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늦었네요. 1년만에 찾아온 곳이라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. 그러면 조심히 내려가도록 할게요. 다음번 영상에서 봐요. 그럼 안녕.